국립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온 지금도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60, 70년대에 기생충 퇴치,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건강관리협회의 앞날에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총 검사자 1,461명 가운데 1964년에 기생충 방면협회를 설립을 해서 그동안의 국가 기생충 사업을 30여 년간 꾸준히 해와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간혹충이나 일부 기생충은 주요 지역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기생충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매년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기생충 질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회단 정우 국장님을 맞이하여 이